저희 연말이었을 거예요 아마. 네. 그때 이제 저희가 저희 감독님이랑 뭐 잠깐 이제 맥주 한잔 하자 오늘 고생했으니까. 어, 자 지금 신혜선 씨가 안 되지 않냐라는 네. 얘기가 예예 예,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 안 계셨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하겠다 했는데 혜선이가 혜선한테 물어봤죠. 혜선 오늘 뭐 맥주 한잔 할 것 같은데 괜찮아? 이랬더니 자기 다음 날 이제 시상식이 있어서. 아 그때가 그때군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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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시, 그 18년도인가 20년이지 18년 18년도 9년 넘어갈 때 18년도 12월 30일 네, 어. 자기가 이제 그 MC를 맡았었죠. 맞아요. 그래서 부으면 안 된다고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맥주 마신 자리에 떡하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술만 마시면 된다고 자기가 보고는 쉽고 그쵸? 네, 네. 그래서 자리는 하고 싶고 에이. 자기도 즐거우니까 술만 마시면 된다고 그럼 안 부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치킨 한 마리랑 피자 한 반판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, 술이 제가. 좋습니다. 예. 네, 다음날 모니터를 했는데. 너무나 또 프로포션을 네,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. 보여주셔도. 이거 얘기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. 네, 상상을 못했죠. 되나 싶을 정도로. 왜냐면 이게 촬영 현장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비하인드인데.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배우분들끼리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연말에는 다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가 아니라 함께 했던 팀과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치킨 한 마리 먹는다는 거는 정말 계속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. 네, 그 그때 혜선 씨의 그 털털함과 정말 거기에 좀 많이 그만하세요. 네. 어, 신혜선 씨, 예, 치킨 여신으로 이제 예, 등극할 것 같습니다. 잠깐 또 제가 얘기하자면 혜선 씨는 이 입이 심심한 걸 못 참는데. 오. 그래갖고 현장에서 보면 계속 입을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. 아, 주전부리들을. 근데 그때 분명히 다음 작품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데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. 제가 근데서 계속 촬영하고 나오면 계속 뭘 오물오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 다이어트 한다며? 이랬더니 네, 선배님 이거 열량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뭘 먹어요. 근데 정말 살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맞게 골라서 드시는 거죠. 아, 네, 뭐 그때 껌이랑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열심히 먹었습니다. 방울토마토를 먹었다. 지금 약간 법정 같은 느낌이 아니, 있어요. 근데, 예. 아, 너무 저 너무 창피한 게 이제 이게 한번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번 입에 들어가면 멈추질 못하게 끝나 그래요. 그래서 분명히 모니터 앞에 좀 자제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먹었어요. 뭐 토마토든 뭐 껌이든 뭐든 그런 게 선배님이 뵐 때마다 선배님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선배님이 계신가 그게 걸린 사람한테 계속 걸려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선배님이 보실 때마다 제가 뭘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. 저 지금 이야기 하면서 신혜선 씨의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에 아, 너무 귀엽죠. 푹 빠졌어요 지금. 자 좋습니다.